밥벌이 8년차 패션 MD 안지수입니다. 이 섹션은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곳인데요. 남편 몰래 사놓고 아직 집에 데려가지 못한. 데려가지 못한. 문태승 씨! 쇼핑한 게 많이 쌓여있는데 한 번쯤 집에 가져갈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렇게 당당하게 부탁을 한다고요? 이건 사야 해. 이거다 이거. 응? 옛날에 이렇게 이제 매장에서 많이 샀죠. 맞아요. 요즘은 진짜 온라인에서 다 사더라고. 그럼요, 그럼요. 저는 컨셉이라는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가장 핫한 브랜드들을 모두 소개하고 있는 패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7천여개 브랜드 중에서 주요 브랜드들만을 맡고 있는 캠팀의 팀장입니다. 최연소 팀장이라는 타이틀을 주셨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최연소 팀장님이시구나. 와.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넓게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시는 브랜드들,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관리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MD 업무를 알게 된 거는 머천다이저라는 단어가 굉장히 멋있어서 사실 그 약자가 뭐든지 다 한다. 란 뜻의 MD로. 와. 뭐든지 다 한다. 네. 마더, 마더. 그건 TH인데 왜? 그러니까. 그래, 너구나. 엠디의 삶이랑 가장 핫한 부분을 굉장히 빠르게 만나볼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이지만 사실 매출 압박에서 빠져나올 그러니까. 수 없는 인센티브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밥벌이 8년차 온라인 누구야 누가? 내가 제일이잖아. 안녕하세요. 귀여워. 나는 투체예요. 아기가 되게 어리네요. 얼마 됐어요? 9개월 됐습니다. 아이고. 아 근데 벌써 출근하고 계시는구나. 네. 얼마나 쉬셨어요? 육아. 3개월 정도. 아유. 3개월을 또 바로 오셨어요? 네. 출산 휴가 쉬고. 경력 단위 생각하면 또 길게도 못 쉬고. 맞아요. 인사해. 아 이뻐. 안녕하세요. 어쩜 저렇게 예뻐요? 아이는 누가 봐줘요? 아이는 시어머니가 봐주고 계십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무엇을 입고 나갈지 한번 결정해 볼게요. 첫 번째 후보는 이 나시 원피스예요. 과감한 그래픽이 있고 허리 부분에 이렇게 셔링이 시원해 보여요. 잡혀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인 레오파드로 만들어진 패턴. 아 좋아하시는구나. 네. 좋아하시는 거. 이게 아침에 내가 뭘 입느냐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맞아요, 맞아요. 네. 오늘 많은 원피스 중에 저는 슬리브리스 원피스를 선택했고 오늘 미팅이 많은 날이어서 좀 더 활동적이었으면 하나 레이어드로 또 블루 팬츠를 우리 중학교 때 교복 치마 아래다가 엄마 출근할게 안녕. 아 귀여워. 종종 아버님이 하루 출근길을 도와주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버님이요? 시아버님이신 거예요? 시아버님 네. 시아버지가 정말? 야 아버님 한마디 해주세요. 시아버지 자 회사로 출발. 감사합니다. 지금 회사에 도착했고 저는 이만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출근 시간은 뭐 이제 딱 정확하게 9시 이렇게는 아니군요. 그냥 조금 느슨하게. 안녕하세요. 그래도 마지막에 등장해줘야 돼서 팀장님은 저렇게 걸으면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무래도 옷을 판매하는 직장이다 보니까 겨울옷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쵸. 네. FW를 준비하고 있는 시즌이에요. 트렌드 키워드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항상 바뀌니까 그쵸. 이번 FW는 퀼팅 자켓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니트가 요즘 또 대세여가지고 근데 니트가 딱 맞는 니트가 아닌 어른들은 싫어하시는 치렁치렁한 네, 디자인의 니트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섹션은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곳인데요. 어딘데요? 저희 사이트에 리미티드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특가 상품을 남편 몰래 사놓고 아직 집에 데려가지 못한. 데려가지 못한. 제 아이템들입니다. 문태승 씨! 쇼핑한 게 많이 쌓여있는데 한 번쯤 집에 가져갈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렇게 당당하게 부탁을 한다고요? 남편 보고 기절할 것 같은데.
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오늘 있을 스케줄을 확인을 하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반에 저희 팀 내부 미팅이 있고 12시에 그 브랜드와 점심 약속, 오후 2시에는 저희 단독 브랜드 쇼룸 방문, 4시에 이 FW 콜라보 미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좀 미팅이 많은 날이에요. 어제 그 동상이몽의 김성훈? 오! 나왔어요? 어. 한번 찾아보실래요? 아, 이건가 보다. 오, 진짜? 어, 나 같은 원피스, 이거 티셔츠 아니야? 아, 구미 갔을 때 조국이. 아, 저렇게 또 제대로 협찬이 이루어졌는지도 네. 확인하셔야 되고. 그 상품이 갑자기 뛰어오르거나 이랬을 때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막 검색으로 오르잖아요. 누구 옷이라고 네. 했을 때. 아, 이제 회의 갈게요. 네. 저희가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는 서스테이너블 프로젝트에 대한 샘플을 입어보고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서스테이너블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뜻인데 지금 전 세계 패션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트렌드 중에 하나예요. 어, 맞아, 아무래도 한번 이제 입고 소비되는 그런 패션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에코 소재를 사용한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환경에 대한 화두가 올라오면서 FW에서 이거를 가장 큰 꼭지 중에 하나로 가져가려고 해요. 요즘 소비자들의 트렌드도 가격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환경을 위한 것들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하면서 이제 만족감도 느끼고 네. 여기서 지금 오늘 결정해야 되는 게 어떤 상품을 어떤 소재로 진행을 하면 좋을지 사진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여기서 오늘 골라보면 요즘 정말 됩니다. 소재가 새로운 게 많이 네. 나오더라고요. 환경 생각해서 한번 입어보고 뭐 네. 보안 사항 있을지 그런 거 한번 체크해볼까요? 새로운 컬러로 출시될 아이거든요? 잘 어울려. 정말 잘 어울린다. 이거는 재생물 같은 걸로 해도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 요거 입어보는 게 맞잖아. 내가 추천해줄게. 인스턴트 무스탕 입으면 멋있잖아. 응. 어, 요거 이쁘다, 무스탕은. 방에 있을 때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어깨가 꽉 돼요. 근데 괜찮아. 포토 트렌치 볼까요? 우리가 저희가 900장을 이거를 리오더를 해가지고 어, 이쁘다. 예쁘다. 어, 이쁘다, 이쁘다. 근데 너무 예쁘네요. 이거 사셔야겠는데요? 아니, 너무 잘 어울려. 이렇게 강매를. 아니, 근데 진짜 잘 어울려. 근데 솔직히 잘 어울리긴 해요. 어, 아니, 이거는 잘 어울려서. 누가 보면 매장인 줄 알겠어. 서로 그냥. 저희끼리 강매를 많이 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스와치 보면서 컬러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바스락거리는 것도 되게 완전 바람 바람막이 뭐지? 제가 아기를 낳고 나서 환경적인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판매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실천해야 돼요. 자, 정리해서 우리 방에 한번 얘기 써놓을게요. 네. 네. 지금은 11시 53분이고요. 저희는 점심시간에 워킹런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오늘 워킹런치 뭐예요? 워킹런치를 하게 될 건데요. 네? 일과 관련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점심을 먹는 저희가 주요 브랜드들을 많이 맡고 있다 보니까 함께 기획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팅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또 워킹맘이라 칼퇴를 해야 돼서 점심시간을 쪼개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든 잘 활용하시는군요. 향문이가 이렇게 인기 있는 베스트를 입고 오셨습니다. 어우, 저분 아주 화려하시네. 진짜 멋지시다, 와. 우리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다고 위에서 저러니까 직원들도 또 튀게 입어야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잘 지내셨어요? 많이 바쁘셨어요? 아, 근데 상무님 되게 센스 있게 또 미팅하는 브랜드의 네. 옷을 딱 입고 오셨고. 오늘 다들 너무 크게 입고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자기만 왜 영업이 자세가 안 돼 있어. 안 입고 있었어. 다른 브랜드 입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거 샘플링 기간이. 이렇게 또 분위기 좋으면서도 또 할 얘기 또 해야 되니까. 그럼요. 그렇죠. 그러면 이 FW를 일단은 일정은 어떻게 해? 아, 그거 오픈이요? 디지털 런웨이 스케줄부터 잡아야 돼요. 언제로 할까요? 우리 그때 8월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자사몰 오픈을 좀 순차적으로 해놓고 네. 컨셉 디지털 런웨이 할 때 약간 그랜드 오픈. 안녕하세요. 또 이제 어디 가시는 거죠? 저희는 지금 저희의 소중한 단독 브랜드 쇼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이동합니다. 고! 어, 쇼룸 가면은 그 뭔지 모르고 설렘이 있어 항상. 좋아, 좋아. 여기서 직접 살 수도 있고, 네, 직접 사는 수도 있고. 그럼 디스플레이랑 이런 것도 다 이제 브랜드 대표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쁘다, 이제 거의 네. 썸머는 판매 종료되고 있는 시점이니까 리오더도 이제 거의 다 마지막이고 이것도 이제 리오더 거의 다 끝났고 그러면 이번 물량 이거는 이제 끝다 이제 다 판매되면 소진하면 이제 끝나는? 네, 가을 준비 박차를 진짜 패션계는 빨라요. 맞아, 빨라. 네. 가을 작년 가을 상품 위주로 지금 베스트 아이템 아 정말 가을 하네요. 네, 네. 작년도에 진행을 했던 상품들 중에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상품들은 사실 올해 고객님들도 계속 찾고 계시는 상품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품에 대해서 리오더 할 상품에 대해서 샘플을 좀 확인을 하고 이 아이템 같은 경우 가장 지금 맞아요. 저희가 제일 많이 판매했던 재진행 요청도 많고 해서 네. 다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네. 단독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네, 너무 좋아요. 약간 그런 아이디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패턴물 트렌치코트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약간 새로운 버전으로 해가지고 단독으로 진행했을 때 어떨까 싶은데 단독 진행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너무 사랑하죠. 제가 책임지고 재고를 다 팔아드립니다. 네. 저 이 자켓이랑 트렌치 네. 하나 가져가가지고 네. 같이 보면서 저희 그리고 데이터도 한번 보고 하면 네. 좋을 것 같고 이 아이템을 챙기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빠요. 굉장히 바빠. 되게 빠르세요. 굉장 바빠. 미팅에. 그러니까요, 문서 작업에. 저는 지금 마지막 미팅인 FW 콜라보레이션 제안 미팅을 하면 오늘의 미팅 일정은 끝이 납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브랜드의 디자인과 저희 PP 브랜드의 소재가 만나 콜라보하는 상품을 기획하는 회의였습니다. 콜라보 진짜 많은 분들이 네. 기다리시거든. 네. 네. 그리고 또 한정 상품이다 맞아, 보니까. 맞아. 그쵸. 이건 사야 해.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뉴스 보니까 무슨 시멘트 회사인데 가방을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무슨 막 팝콘 만들고 막 이런 거. 맞아요. 밀가루 회사인데 이런 거. 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브랜드들이 만나는 네, 그런 콜라보가 그런 새로움을 계속 고객님들이 그러니까. 찾다 보니까 저희도 계속 기존에 했던 게 아니라 새로운 브랜드 그리고 새로운 테마 이런 거를 좀 가져와서 기획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안주할 수가 없겠네. 이게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리게 된 배경이 이 레스했을 때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저희 브랜드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자리를 만들었고 벨티드 자켓 이 부분에서 뭐 코트로 변형을 한다던가 특히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 미들라인, 롱라인 이렇게 해서 두 개로 선택할 수 있게 코트는 뭐 의견이 그냥 예? 제가 옮기려야 되는 자리였어요. 전반적으로 트렌드도 이런 것도 보면은 뭐 더블 코트라든지 약간 다시 레트로 이런 느낌이 네. 돌아와가지고 스와치 한번 볼까봐요. 어떤 거 추천해드리고 싶으세요? 일단은 그래도 저희가 그 같이 콜라보하는 거니까 네네. 재생 리사이클 그 울 소재 쓴 걸로 조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럼 그 다음에는 좀 약간 샘플 어느 정도 볼 수 있게끔 준비해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제 밥벌이에 오늘은 100% 만족합니다. 1년도 FW를 기대하게 하는 미팅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하루입니다. 미래의 내가 아, 다시 그때 돌아가도 정말 후회 없이 일을 했다. 이런 마음을 먹기 위해서 미래의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은 6시 30분. 저희 팀 퇴근 시간이 되어가지고 지금 빠르게 컴퓨터를 끄고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가시나요? 뱀댄님들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아 근데 팀장님이 저렇게 가볍게 퇴근합니다 가시면 팀원들은 감사하죠.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이거 안 돌아갑니다. 너무 KM팀 팀장으로서 업무는 끝났고 채채의 엄마로 육아를 출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퇴근해보겠습니다. 네.